저는 이제 제3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제3의 에너지냐? 일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에너지,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노동력이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예전에 선사시대 때 보면 아무런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때 순수한 에너지는 우리 육체의 힘이었어요. 두 번째 에너지가 뭐였냐? 뭐 산업혁명같이 이렇게 무슨 연료,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다른 걸 투입해서 만드는 힘, 그게 이제 두 번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3의 에너지, 그렇다면 세 번째 에너지는 내부의 힘, 외부의 힘. 그러면 어디 뭐 다른 차원에서 힘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 다른 에너지가 없죠. 그렇다면 기존의 에너지를 줄여서 그만큼의 차익을 남기는 에너지, 이게 제세 번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3의 에너지, 효율이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이제 제목은 이렇게 거창한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는 세종시에서 이제 각종 부처들을 출입을 하고 있어요. 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에너지 효율이란 무엇일까? 아까 여기 두 분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이란 건 정말 간단해요.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나오는 힘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이걸 그냥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 효율을 향상, 높이는 건 어떤 거냐? 당연히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차원에서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효율 향상. 이거는 에너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에너지를 쓰는 거를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어컨 얘기했었죠. 에어컨 5등급,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에어컨 대부분 4등급, 5등급이었어요. 요즘 2등급, 3등급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에너지 등급의 차이는 에너지를 조금 쓰지만 똑같은 힘을 낸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힘을 낼 수 있을 때 들어가는 힘을 적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진 않아요. 뭐 정전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똑같은 양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는 관리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했었어요? 무조건 많이 생산하는 데 중점을 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빨리 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쭉쭉쭉 늘렸던 거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저렴한 석탄 발전을 쭉쭉쭉 늘려왔던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에너지는 무한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가를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 많이 얘기하죠. 4차 산업혁명, 각종 통신기술 발달, 그 다음에 ICT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니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만 보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2시, 여름에는 오후 2, 3시에 에어컨을 많이 튼다더라.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틀겠어요? 가정? 일자리 이런 데서 많이 틀겠죠.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공장은 조금 덜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정에서 에어컨을 조금 덜 트는 아침 시간, 이때 차라리 공장에서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이게 바로 ICT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라는 거는 휴발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든 게 다 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저장이 되나요? 어찌 됐건 남는 전기도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를 잘 가둬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기술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얼마만큼 쓰는가도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그 뭐 취업준비생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에너지 관련 분야를 쓰실 때 쓰면 좋은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다소비 국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위에 해당이 됩니다. 무역 7위입니다. 에너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만 에너지 이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율화 사업, 알리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에너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가량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자가 3%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예금을 안 맡겨 보셨나 보네요. 여유 현금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한 3% 정도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지표. 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에너지 원단이라는 에너지 효율 지표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0.159, 미국은 0.123, 독일은 0.086, OECD 평균이 0.105. 이게 낮을수록 효율 좋다는 거죠. 낮을수록 에너지 그 사용이 적다라는 거죠. 똑같은 걸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소비, 저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가 돼요. 왜 에너지 관련 그 기업들, 취업준비생들한테 좋은 멘트가 많이 나오냐. 우리나라 석유, 뭐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원유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회사,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다소비, 저효율의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소비하고 효율을 높이느냐에 대해서 모든 사업구조가 막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유회사 같은, 그러니까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서 보면 우리나라 원유를 직접적으로 수입을 해서 그거를 정제해서 판다. 휘발유 경유로 파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비싸다? 화학 제품으로 바꿔서 파는 게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유회사들이 석유화학회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효율을 높여주는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자소서에 그런 말을 쓰겠어요. 내가 그런 기술은 없지만 이 회사에 가서 고효율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을 올리게 돼야 되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면 2.7%, 그러니까 3%씩 높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높아지고 있냐. 우리나라는 아까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제조업 중심의 나라입니다. 산업에서 들어가는 게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2011년 이후로 석유화학이랑 철강이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조금 많이 줄일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를 15% 정도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정부가 세운 겁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산하기관, 에너지공단 같은 이런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 목표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정부의 방점은 이거 효율을 낮추는 것, 뭐지?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밑에 있다고도 봐요. 한 7만 개 가까운 신규 일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에너지 관련 일자리들의 좋은 점을 꼽자면 그 일자리의 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데요. 일자리의 질이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효율이라는 고효율 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고연봉으로 주목받는 이런 신규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첨단 산업, 미래 산업 얘기하고 일자리 얘기할 때 그 뭐 이렇게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 관련한 산업은 정말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산업이어서 이게 미래 첨단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자리를 내가 대학에 간다 그랬을 때 에너지 쪽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10년 후, 2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일자리가 많아질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일자리 얘기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산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석탄 발전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붐이 신재생 에너지과가 되게 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서 14.4% 에너지를 절감할 거냐? 그걸 보면 뻔합니다. ICT를 이용해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인센티브 제공, 건물은 LED로 교체하겠다. 이런 거는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수송 부분, 차량 연비 향상 아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소비 최적화 부분이 이번에 좀 새로 첨가된 부분이 있어요. 마스라고 하는데요. 옆에 제가 써놨습니다. 대중교통과 신교통수단의 연계된 모빌리티 시스템. 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만약에 각자 집에서 킨텍스까지 올 때 요즘에 어떻게 옵니까?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보통 혹은 택시 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오죠. 네. 그렇게 되면 어찌 됐건 저는 다들 버스탱 타고 농담입니다. 머스탱 타고
석유 에너지가 다 들잖아요. 가솔린이든 네. 디젤이든. 근데 이게 마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중간 중간에 석유 제품이 안 들어가는 걸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킨텍스까지 온다. 근데 집에서 지하철역이 멀 경우에 또 뭐 마을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었을 때, 우리 집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전동 킥보드가 있네. 공유 네네. 전동 킥보드가 있네.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버스 정류장에서 킨텍스 주변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마을 버스를 탈 건지 아니면 공유 킥보드를 탈 건지, 그렇다면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시스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싼 시스템을 ICT 그러니까 뭐 5G 기술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해주고 싶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게 그 왜 높이자고 하는 걸까요? 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산업이 변화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뭐 중앙 집권이 좋냐, 권력도 아니면 지방 분권이 좋냐. 에너지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는 전형적인 중앙 집권식 에너지예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송전탑을 이용해서 각자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생기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집 앞에 들어온다. 석탄 화력 발전이 우리 집 앞에 들어온다.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전은 좋으나 석탄은 싫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보조금 때문에. 그리고 그 대규모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송전탑을 세운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건 근데 에너지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앙 집권식 에너지를 지방 분산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 동네에서 쓰는 에너지는 우리 동네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도돌림표예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쓸 만큼만 하고 ICT 기술을 이용해서 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구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발전 시설을 건설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하지만 우리 집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바람개비 하나 꽂아서 풍력 발전소를 사용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라는 건 굉장히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할 정도까지 제약을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 우리가 보면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 같은 데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사람들 막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네네, 맞아요. 빛나는 햇살에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대중교통이 너무 비싸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를 넓혀주지 않아요. 차는 커지는데 왜? 불편하라고. 그래야 너네들이 자전거를 타고 에너지 소비를 안 할 테니까. 심지어 지난번에 프랑스에 계셨던 분 한 분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멀쩡한 4차선 도로에 그 다음 날 가보니까 2차선이 없어졌대요. 6차선이었었어요. 6차선 가운데 4차선을 없앴대요. 그리고 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화단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자전거 거치대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제 길을 이렇게 가야 돼요. 꾸불꾸불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편하게 하려고. 맞아요. 이게 정말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이 불편함을 가장 높이는 도시가 파리예요. 유럽에서. 그렇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쪽 이제 공무원들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긴데요. 외곽 지역으로 계속 넓히고 있대요. 그 불편함의 지수를. 그리고 심지어 그 파리 안에 공장 건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자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멘트도 날라야 되는 거고 철근도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리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트럭이. 디젤 차 들어오지 마. 아니요. 디젤 차가 아니라 트럭을 못 들어오게 막아요. 트럭을.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건설을 할까요? 그냥
센강을 이용해서 배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게 탄소 배출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센강이 이렇게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대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 안에서는 건물도 짓지 말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왜? 탄소 배출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굉장히 불편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그 뭐 기업분들께서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정말 탄소 배출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자동차에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을 통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서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 자동차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소비 배턴을 이렇게 줄여주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을 하려면 공짜로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을 돈으로 지불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불편함으로 지불할 건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효율이 좋아지면 뭐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나오는 출력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 뭔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들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팟캐스트에 들어오셔서 발칙한 경제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팟캐스트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주에 거의 한 두세 개 정도의 에피소드는 또 올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발칙한 경제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용으로 저희가 만든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